산타 반갑습니다. 산하가 뭐예요? 산업 차량 채널 하이. 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아. 구독 인사 아니겠습니까? 산하. 자, 이번 시간에는 시계차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아주 하드하게 해볼 거예요. 따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따라함과 동시에 근성장은 5000%이기 때문에 준비물은 빡센 운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집 뒤뜰에 있는 시계차 한 대. 집에 한 대쯤은 있으니까 보통 있지 않나요? 네. 자, 여기서 푸시업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간단하니까 각도를 조금만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우와, 대박. 지금 이렇게 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 더 윗가슴, 어깨를 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좀 내려주시겠어요? 내려주시겠어요?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자면서도 하죠. 너무 쉬어가지고 잠이 온 줄 알았네. 내려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는 반대로 가요. 각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아랫가슴으로 출발! 오호, 이거 힘들겠는데? 각이 올라가면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갑시다. 확실히 좀 더 쉬워졌죠? 네. 좋아요. 확실히. 오케이. 풀업. 이렇게. 우와. 조금만 낮춰서 여기서 발을 대고 이렇게. 최대한 많은 반복 횟수를 가져가면 된다. 느낌 오나요? 네. 어디 느낌 오죠? 광배근 쪽에 광배근. 땅이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보일까요? 이렇게 너무 지게차랑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TV에서 철봉 매달려가지고 저... 저랑요? 아, 당연하죠. 선생님, 대결을? 저 이길 수 없을 텐데 이거를 빠시! 대결을 하려면 차라리 매달려서 문제 맞추기. 저는 이제 하나 할 때마다 턱걸이를 하나 할게요. 오케이. 정답! 오! 벌써 힘들어. 얘는 오! 아! 정답! X! 얘는 오! 정답! 아! 기계차는 후방 카메라가 있다. 있다! 정답! 와! 기계차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정답! 오! 정답! 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이제 다 쓰겠다고? 날 죽여 그냥! 날 죽여! 기계차는 우와. X! 정답! 기계차는 오직 종류로만 탈 수 있다. X! 정답! 현재 기계차는 수단 동작에서만 충전된다. 정답! 오! 네. X! 기계차는 둘이서도 탈 수 있다. 날 죽여 그냥! 정답! X! 기계차는 토크와 타이밍차게 가능하다. 정답! 오! 정답! 와하! 저희가 이제 딥스 한번 해볼 건데 좀 넓어가지고 기사님 좀 좁게 해주시겠어요? 오호! 오! 오호! 이름하여 지게차 딥스. 요렇게 하나. 우와. 발을 빼도 되고 편하게 자기 체중을 다루니까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조금 바꿔 갈 겁니다. 아? 발바닥이 자기 몸이랑 가까워질수록 더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 둘. 무릎을 구부려서 조금 더 쉬워져요. 맞죠? 오! 힘이 늘수록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예은 씨도 해봤는데 조금 아쉽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방금 했던 동작 혹시 보셨나요? 이 동작을 할 건데 이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내려가는 것만 할 거예요. 내려갈 때는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출발! 와, 우와. 올라가는 것도 될 것 같은데요? 내려가는 것만 하고 네. 내려가서 발 대면 돼요. 발 대고 일어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발 대고 일어나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좀 힘이 들어가나요? 내일 뭉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죠? 내일 이거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리 운동. 플리 스쿼트. 발을 올리고 할 거예요. 아, 다리 올리고 하는 거 힘든데. 네. 으아. 여기서 발을 올리고 그대로 스쿼트 하듯이 앉으시면 돼요. 하나. 네. 엄청 자극되겠다. 벌써 고립감이 다리가 폭발하거든요. 오. 네. 아, 확실히 다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많이 했는지 손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아, 잘 어울려요. 지게차 모델 하시겠는데? 아, 잘 어울려요. 반대편도 해볼까요? 런지? 네. 하나, 둘, 오케이. 요렇게 다리까지, 다리 느낌 좀 어때요? 아, 완전 펑펑 되는 것 같아요. 한 발이다 보니까 양발과 다르게 자극이 빨리 오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다음으로 복근도 한 번. 아... 어떤 용도로 쓸 것 같아요? 저 윗몸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 발을 누가 잡아줄까요? 설마. 지게차. 아... 저희 지게차가 발을 잡아줄 겁니다. 오, 잘하는데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레벨을 올릴 때 여기서 발을 대고 누운 상태로 이렇게. 오. 이렇게. 아야. 아이고. 얘를 좀 더 올려서 뭐 땅까지 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부까지도 완성할 수 있는 전설의 렉 지게차. 안한 부위가 있나? 등 했고 가슴 했고 이두 안 했나? 아, 이두가 돼요? 불길한데? 아! 영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오늘 타잔 되시는 거예요? 하하. 되게 잘 어울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이두 운동 하라고 이상한 줄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으쌰. 미끄러운 것 같은데요? 도전? 우와. 끝까지 다 올라갔어. 도착! 밧줄로 이두 운동을 안 할게, 다시. 죽을 거야. 오늘 이렇게 이두까지 전체 운동을 마무리. 마무리. 와, 지게차가 한 대 있으니까 뭐 전신 운동 안 되는 게 없는데요? 네. 어땠어요? 다리 운동이랑 뭐 전신들. 지게차 한 대가 거의 헬스장이랑 같은 것 같은데 형님은 지게차 한 대랑 헬스장이랑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미 헬스장 관장인데 헬스장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 vs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고르라고 하면 기사님 이거 지게차 한 대 얼마 정도 나가죠 기본? 일단 억대. 아 고민되는데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요.